다시 켰어요. 네, 다시 켰어요. 다시 켰어요. Hello everyone. Hello everyone. 네, 다시 켰습니다. 네. 다시 안 뜨는데. 다시 안 떠요? 네. 나는 안 떠요. 어, 떴다. 네, 다시 켰어요. 안녕. 네. 나온다. 네, 여러분들 이 영상이 자꾸 끊겨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켜봤습니다. 네, 지금 좀 약간 화질이 좀 떨어진 걸로 해서 이제 송출이 좀 잘 되는 모드로 바꿔가지고 지금 다시 바꿨습니다. 네, 만약에 또 끊긴다면은 또 댓글로 써주세요, 여러분. 네. 네, 일단 승우 형 이야기하다가 끊겼잖아요. 네. 네, 형 오늘 옷 입는 저는 오늘 화가. 화가. 피카소. 네. 약간 화가 느낌이에요. 네. 여기 오다가 여기 그림 그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렸네요. 오늘 오다가 그림 그렸고 그리고 저희가 수빈이 노브랜드잖아요. 네, 오늘 노브랜드. 네, 저는 제가 오늘 좀 브랜드 이제 조심해야 하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로. 네. 다 입고 네.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로. 네. 좀 입고 왔어요. 이렇게 신발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가방도 그렇고 네 가방도 티셔츠도 그렇고 셔츠도 그렇고 네. 화가 느낌이에요. 요즘 가끔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 하거든요. 네. 예. 그 뭐야 이렇게 제 그림 그린 거 몇 개 있는데 그거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실제로 많이 그렸어요. 안에 또 뭐 네. 있어요? 안에요? 안에 뭐 있는 거 같은데? 안에 없어요. 야 안에 아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고 네. 네. 그냥 화가처럼 네. 또 면이 되게 재질이 얇아서 굉장히 시원해요. 아 요즘에 날씨... 아 그러네. 근데 요즘 날씨가 무척 많이 더웠어요. 더워져가지고 저도 이제 좀 약간 여름여름하게 여름여름? 네 여름여름하게 좀 약간 많이 자주 입습니다. 여름여름이 어떤 느낌이죠? 여름여름이면 네. 그냥 소재가 많이 얇고, 얇고 그냥 딱 보기에 아 시원하다 산들산들하고 그리고 살색이 많이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반팔 예 살색이 많이 보이면 돼요. 살구색 네. 네 살색이 많이 보이면 돼가지고 댓글에 승우한테 색을 뺏긴 수빈이와 세준이래요. 뺏겼어요. 지금 올블랙인데. 올블랙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올블랙인데 이렇게 괜찮아요. 형이 화가니까 네. 제가 그러면 여기서 뭐 아예 없네. 뭘 크레파스로 내 몸에다 그리겠다고요? 옷에 좀 그려줄 수 있는데. 아 진짜로? 네 진짜로. 가능하죠. 예쁘게 커스텀. 오케이. 아 근데 그게 없어요. 물감이 아크릴 물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 있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거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몸에다가 그렇게 이거 바디 페인팅이요? 아, 그냥 이런 데다가 그려주는 거예요. 입고 있으면. 제가 네, 아니, 요즘, 진짜 자신 있어요. 요즘 그 인별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네. 그 티셔츠 그냥 한색 티셔츠 이렇게 막 그 실줄로 묶은 다음에 이렇게 구겨 가지고 그 색소 그 뭐냐? 그거를 이렇게 쭉 짜 가지고 하면은 펼쳤을 때 그 되게 한때 유행했었던 데칼코 마니 같은 거. 네. 이렇게 그렇게 쫙해 가지고. 네. 맞아. 그거 요즘 그 많이 올라와. 그래? 네. 멋있다. 되게 막. 재밌어요. 그래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럼 왜 그런 콘텐츠랑 좀 이런 거 있어? 아니 물감이 있으면 좋은데 아 없네요. 뭐 색칠할 거 없나? 야 저기 까까 왜 이렇게 많아? 그럼 뭐야 저거 알록달록 저기 화가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은 노래 한 명씩 네. 요즘 좀 빠진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즘 빠진 아이템? 빠잉 말고 빠진 아이템. 노래 좀 노래 다 틀을까요 한번? 노래요? 네. 노래 네 제가 제 휴대폰으로 틀어드릴게요. 네. 수빈이 나의 연령대 있는 걸로 틀어주세요. 저 하나 추천해도 돼요? 네. 오늘 오다 보니까 5월 31일이더라고요. 네. 5월이 가기 전에 5월에 한번. 5월에 네. 2년 전 노래더라고요. 벌써. 2년 됐어요? 네. 우리가 데뷔한 지 지금 몇 일 됐죠? 한 1300 일 됐대요. 한 1300일?
1300일이래 오늘 빅톤데이. 야 오늘 진짜 1300일이구나. 댓글에서 봤었어요. 공식 카페. 다들 밥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저 안 먹었어요. 밥 먹었잖아요. 오니까 밥 먹고 카레 먹고 싶잖아요. 아 간식? 그 소시지랑 카레랑 비벼먹고 싶잖아요. 네. 그 뭐지? 그래서 요즘 빠진 아이템. 요즘 빠진 아이템? 네. 뒷다리 기네요 저거. 이제 저희가 머리가 잘려가지고. 그래서 빠진 아이템. 요즘 빠진 아이템. 세준 씨. 저요? 전 통큰 바지요. 통큰 바지? 아. 네.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입으면 되게 세련되게 좀 약간 뭐라 그러지? 어느 것에 매치해도 좀 약간 되게 세련된 느낌 많이 받더라고요. 그 있잖아요. 허리는 잘록한데 내려갈수록 좀 나팔 바지? 나팔 바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닌데 허벌 바지 일자 바지 좀 약간 되게 통이 큰 이런 거에서 위에는 좀 타이트하게 바디라인이 잘 잡혀 있고 아래는 좀 약간 통 크게 해서 확실히 위에는 슬림하고 아래서부터 이렇게 좀 쭉 내려가는 아 뭔 느낌인가 알겠다. 네. 약간 밑에는 펑퍼짐한 느낌이고 네. 위에는 약간 타이트한 목폴라 같은 재질의 달라붙는 그런 거요. 승우 형 그거네. 맞아요. 맨날 따라 입어요. 맞아 입었어요. 아 승우 형 이번에 그랬잖아요. 언제요? 뭐야? 언제요? 에? 딱 그 느낌 아니에요? 사복? 아니요. 아 그죠. 그죠. 아, 그거 약간 좀 달라붙는 재질이잖아요. 약간 슬림한 느낌 나는 거. 뭐 강남콩 그거요? 아니야. 콩자만 말고. 콩자만 말고요? 콩자 말고. 우리 거기서 찍은 거. 경상남도인가? 경상북도? 네, 거기서 찍은. 우리 경상북도 갔었잖아요. 네, 뭐 그렇긴 했는데 그 옷을 잘 기억 못해가지고.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일단 뭐 저는 그런 옷이 좀 약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경 되게 요즘에 빠졌습니다. 머리가 좀 짧다 보니까. 안경은 어떤 느낌이 좋으세요? 알이 크고 작고 아니면 뭐 금색, 은색, 검정색? 그냥 딱 이 철안경이요. 그냥 딱 얇. 실버? 네, 얇고 그리고 좀 약간 가벼운 소재. 안경을 쓰니까 좀 되게 지적이게 보이더라고요. 머리 짧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승우 형은요? 나 저거라도 까먹고 있어요. 저는 저는 그냥 옷 전부다. 옷. 네, 아 올 여름은 어떻게 입어야 할까? 저는 그런 고민과 함께 이런 크로스백 가벼운 크로스백을 많이 눈여겨 보고 있어요. 크로스백. 네 왜냐면 막 저희가 좀 이렇게 뭐 향수도 들고 다녀야 되고 뭐 립밤, 지갑 막 들고 다녀야 되는데 다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별거 없었어가지고 그냥 손에 들고 다니고 주머니 넣고 다녔는데 이제 또 여름에는 좀 더 독특한 아이템을 가방으로 많이 소화를 해볼까 합니다. 또 어떤 거 빠져 가방 좋죠? 저요? 저는 오늘 그거 다 먹을 거예요? 아 뭐 끝날 때까지 먹으면 뭐 다 먹지 않을까요? 배고파가지고. 그러게요. 저는 근데 딱히 빠진 아이템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액세서리 많이 하잖아요. 이것저것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이것저것. 근데 왜 팔찌하고 목걸이 다 끼고 다니는 거예요? 아 팔찌 지금 팔찌랑 안 무거운가 봐. 팔찌도 했는데. 아 진짜 안 무거워요? 반지 다 끼고 자 목걸이하고. 뭔가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차고 있으면 약간 기분이 좋더라고. 씻을 때도 이렇게. 네 씻을 때도. 한몸이 한몸. 네 씻을 때 반지는 빼요. 왜냐면은 이거 할까? 아 그거 이런 거 괜찮은데. 아, 진짜? 네 이게 빠져요. 벌써 이 실반지가 한 4개인가 5개 없어졌어요? 씻다가 없어졌어요. 와 나는 이게 자꾸 얼굴에 걸려가지고 반지 끼고 할 때? 불편하던데. 약간 이 반지 꼈으니까 이 끝에로만 하면 되긴 하는데 아니 손바닥으로는. 우와. 근데 이제 계속 빠져가지고 반지는 빼고 오시세요. 그거 왜 떨어뜨리셨죠? 이렇게 먹다가. 네 그렇습니다. 댓글에 세준이 돼지라고. 되게 귀엽게 먹네요. 와 근데 던지는 족족 다 들어가요. 아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V앱이나 뭐 여기 안 들어오면 컴백 준비한 거 하고 있다.
그래서 나 너무 서운하지 말라 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승식이 형도 그렇고 이불키에서 스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메이데이 메이데이도 승식이가 많이 했어요. 네 진짜. 네. 스포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승식이가 아 이거 형 어떻게 스포 해야 될까 하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해줘 앨리스 메이나요? 그렇죠. 아니 그냥 이걸 했어요. 뭐. 저희가 무전기 편이 있었는데 그냥 아, 여기다가 그래. 메이데이 메이데이 했어요. 저한테. 네. 그러고 그 다음 날 저 회사 간 이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야 너네 방송에서 스포 다 했더라 하면서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면서. 근데 아마 앨리스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저희가 너무 갑자기 네. 갑작스럽게 나와서 진짜 거의 특종으로 갑자기 이렇게 소식이 전달돼가지고 사실 앨리스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한 다음 앨범 예정이 솔직히 좀 지금보다는 좀 약간 뒤에 맞아요. 하지 않았나 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가졌는데 맞아요. 저희도 워낙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 생각나요. 뭐예요? 그 한 달 안에 다 끝내는 거야. 아 급하게 이렇게 하는 거. 네, 준비하는 거. 결국 다 되긴 하더라고요. 이제는 3일만 줘도 돼요. 아 그건 싫어요. 3일이면 다 돼요. 안무 3일이면 다 돼. 요즘에 도가 다 터가지고 공백기가 안 길어서 좋다고. 공백기가 그건 좋죠. 또 볼 수 있으니 넘어가야지. 근데 우리 왕따인가 라고. 왜요? 왜요? 모르겠어요. 우리 왕따야? 우리가 댓글을 좀 읽어 드릴까요? 아 좋아요. 얘들아 이번 의상 어때? 라고. 아 또 패션 얘기니까 이번 의상 패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이번 의상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가슴이 파였어요. 의상 그냥 의상. 저는 나도 약간 파였어요. 맨날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진짜 보이겠는데 이러면서 그냥. 맞아요?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이기 직전인데? 1cm만 더 그럼 보이겠는데? 그러면 저는 안 파였어요. 아 그죠 꽁꽁 싸맸어요. 저는 꽁꽁 싸맸어요. 네 저는 좀 이번에 꽁꽁 싸매가지고 이거 그 뭐지? 약간의 불편함. 약간의 불편함? 많이 불편해요. 그 대신 아, 약간 불편함과 불쾌함. 그 대신 신발은 편해요. 맞아요. 아, 신발 진짜 편해요. 형은 그거 안 불편해요? 저요? 네. 저는 묶어서 안 불편하나? 저는 그 작업이 들어갈 때 불편해요. 아 작업 너무 오래 걸려요. 저는. 저 의상 한 번 입으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 못 벗잖아요. 네. 저 진짜 오래 걸려요. 맞아. 어떡하냐? 그러니까 저는 뭐 진짜 이번엔 좀 많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갈아입을 때 약간 부끄러움. 엄청 부끄러워요. 아 갈아입을 때 부끄러움. 그냥 목욕탕이에요. 아이 진짜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아 그래요?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거의 뭐. 아, 다들 이제 감이 와요. 여름인데 점점점 슬리퍼라도 신어? 신는 거야? 슬리퍼 신고 무대를 올라갈 순 없잖아요. 테크웨어? 테크웨어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줄도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고 약간 좀 약간 끈이 약간 많이 있는? 탄창띠 같은 것도 막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을 약간 테크웨어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 테크웨어도 그게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데요. 좀 약간 테크웨어도 좀 많이 좀 입고 다니시긴 하더라고요. 우리 앨리스 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툭하면 얘기하면 몇몇 분들은 다 알 수 있어요. 벌써 아는 분들 계시네요. 왜요 왜요? 저는 뭐지? 이번 앨범이 약간 이런 컨셉으로 제작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이요? 네네네. 이거요? 네. 야 알록달록하네요. 아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오픈 됐을 때 네. 이제 잠깐 자켓 좀 티저 아니면 티저로 이제 멤버별로 나갔잖아요. 네. 아! 아니면 뒷모습 나왔을 그쵸. 때 그죠. 근데 그걸 보고 우리 앨리스 분들이 청량 거냐고 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네, 헤비메탈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락밴드예요, 락밴드. 오늘 또 그거 아닌가요?
뭐라고? 저정이 그 오늘 오늘요? 네. 그거 나가요? 그건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오늘 그거 나가면 뭐 다 공개된 거지 뭐. 맞아요. 오늘 또 뭐가 공개가 돼요. 오늘이에요? 오늘 자정에. 네. 오늘 자정인가? 나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단톡 같은 거 보고 올게요. 네. 그러면 뭐 오픈되는데 그냥 다 말할까요? 아니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맞아요. 맞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 말하자 그냥. 1일 자정. 맞네. 오늘 일요일이니까 월요일 넘어. 아 그러네. 아. 제가 지금 보여 드릴게요. 아. 다들 임세준 또 시동 건다. 세준아 스포일. 다들 세준이를 찾아요. 스포 하면. 왜냐면 저번에 내가 다 말했거든요. 네. 거의 뭐 스포 하면 스포 세준이죠. 왜냐면 별로 필살이 별로 안 거쳐서 그래요. 제가 그럼 딱 한 장면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괜찮겠죠? 아,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죠. 네, 여러분들 진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그냥 메이데이잖아. 그렇습니다. 과연 반응이? 에? 뭐야? 헉. 아. 아. 궁금하다. 혼난대요. 죄송합니다. 숨이 혼난다 이래요. 숨 미워. 아니요. 그거 한번 보여줘요. 그건 내가 만들 수 있대요. 저희 또 앨리스 여러분들 금손이에요. 어, 진짜요? 네, 굉장히 금손이어서. 나는 진짜 앨리스 분들. 아, 뭐 하나 또 뭐 없나? 아,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머리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얘기했어요? 머리색 뭐 다 이제. 나야 알려줘요. 그래요. 아, 그 형 그 누워져 있는 거 그거 공개됐었나? 어, 아니. 이거 공개됐잖아요. 그죠? 어제. 그죠? 그거 보고 약간 그 제 저도 반응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 형이 약간 누워져 있는 게 떨어져서 누워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막 하울링의 연장성 아니냐 이런 아,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 그런 얘기 많았어요. 그런 댓글 많더라고요. 승우 분명히 뒤로 떨어졌는데 왜 엎드려 있냐고. 그게 뒤로 떨어지다 이제 그게 공중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뒤로 떨어져서 이렇게 뭔가 생각보다 생각 없이 먹긴 거 좋네요. 분명 뒤로 넘어졌지 않아? 제가 제 기억으로는 돌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제가.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아, 한 바퀴 돌아서 떨어진 거. 맞아. 앨리스 저를 찾지 말아요. 저는 스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히잖아. 어 그렇죠. 맞아요. 봐봐. 이게 점점 돌아가요. 봐봐요. 돌아간다. 어, 뒤로 돌아가. 뒤로다가 이러다가 돌아간다. 어 돌아가. 아, 돌아갔다. 공중 제비했어요. 아 진짜 빨리. 근데 그거 근데 저거 매달렸어요? 무슨 와이어 이렇게? 아니요 그냥 서서 이러고 있었어요? 아니 나 이제 보면 알아요. 맞아요. 서서 이러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혼자 둥둥둥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어, 뭐 있었어요? 받는 게? 주변에 근데 뭐 깔아져 있었어요. 아니요. 위험했겠다. 그냥 그 트램폴밖에 없었어요? 예. 네. 그냥 혼자 엄청 높게 진짜 뛰다가 뒤로 그냥 그랬다가 약간 잘못 뛰었어 막 저 발을 낙박치죠 이렇게. 어. 네. 저 운동신경 한운동신경 하잖아요. 한운동 하잖아요. 한운동. 얘들아 섭하다. 우리도 껴줘.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같이 보자. 아 근데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맞아요. 아 근데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저는 한번 전과가 있어가지고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네. 진짜 딱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대신 제 앞머리 보면서 기분 풀어요. 귀엽죠?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근데 진짜 나 뭐가 없나? 내 앞머리 보면서 기분 풀어요. 아 나도 뭐 보여드릴 거 있나? 그치. 야 나 지금 앞머리 보여주면서 앨리스 기분 풀어주고 있잖아. 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바라본 천장이에요. 아 그러네. 제가 의기를 떨어졌어요 저 사이로. 아 바로 할 것 같은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거 뭐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어때요? 어 괜찮은데? 어? 와 이거 어차피 저 공개 안 되잖아요.
이거 공개가 되진 않죠. 야, 그럴 바에 질러. 아, 자자자자 질러 질러 그냥. 아, 모르겠어. 야, 지르고 수습해. 수습이 되는 거야 그거는. 질러. 와. 지금 나는 핸드폰이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다들 궁금해하시니 이제 근데 며칠 안 남았으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쵸? 맞아요. 이런 거?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좋아요. 나랑 나쁘지 않아요. 나 이거 중간에 그냥 캡처해 놓은 거거든요. 예, 맞추. 이거 맞추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이거. 오케이. 아, 괜찮아. 자. 이 정도 괜찮아. 여러분, 저희 한 장면이에요. 한 장면이에요. 제가 캡처한 거예요. 연습하고 있었어요. 저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에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요? 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요. 아, 왜 다들 저러고 있을까? 궁금하다. 전혀 모르겠죠. 어, 좀비라고. 좀비라고요? 저 사진이 네, 연습실이에요. 연습실. 맞아요, 연습실이에요. 안무 영상 찍다가 이제 수빈이가 이 부분은 맞추면 좋겠다 하는 사진을 캡처했는데 그 사진을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5월 16일 사진이네. 새벽 1시 18분. 오. 좀 마땅히 없다. 아, 내가 나 핸드폰 진짜 많은데. 아. 어때? 괜찮은데. 아. 우리 그냥 댓글 보면서 좀 놉시다. 그러니까요. 같이 놀자. 그래, 같이 놀자. 아, 내가 화끈하게 수퍼할게요. 네. 이거는요? 뭐야? 저 화끈하게 스포합니다. 아, 저 핸드폰이 네. 지금 이 V앱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핸드폰이 없어요. 화끈하게 스포해드릴게요. 얼굴이 스포네. 어제 그거 떴구나. 뭐가 떴어요? 저 핸드폰이 없어서 너무 심심해요. 정수님 밉대요. 왜요? 모르겠어요. 너 밉다는데요? 미안해요. 네, 저는 이 화면밖에 볼 수 없어요. 저는 핸드폰이 없거든요. 아, 아니 진짜 뭘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찾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보고 댓글을 보여드릴게요. 댓글 읽어드릴게요. 아, 근데 이게 너무 확실한 것들밖에 없어가지고. 맞아. 올려. 저는 지금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찾고 있어요. 나랑 놀자. 어, 자, 올려. 핸드폰 그만 보세요. 네. 세준아 까까머리 좋아? 어쨌든 오늘 저희 패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거니까. 네. 또 패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패션이요. 어떤 패션 얘기할까요? 아니면 이번 앨범 이런 패션으로 의상을 준비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 그 한번 한 명씩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구명보트 입고 오고 싶어요. 왜 이렇게 구명보트요? 아, 구명조끼. 왜 이렇게 헬리캠이 날아다녀? 그러니까 드론이 날아다니는데. 아니, 이번에 드론이 자꾸 날아다녀.
드론이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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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이번 앨범 암 옷 구명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요. 저는 사실 이번 앨범이 약간 좀 뭐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약간 그런 걸 좀 의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제가 생각하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런 의상을 생각을 한 건데 뭐예요? 약간 되게 가진 거 많고 점잖은 척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겉모습은 되게 그 정장에 되게 단정하고 되게 뭔가 뭐지? 고귀한 느낌을 내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정장에다가 다들 막 뭐 안에 조끼를 입든 베스트. 아 베스트를 입든 뭐 아니면은 막 약간 뭐 그 여기에다가 그 손수건 같은 것도로 아 같은 걸로도 약간 포인트를 주고 약간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댄디한 느낌? 댄디한 느낌. 수트 같은 느낌. 세진이. 머리가 좋 이 모자가 좋네요. 세준이는요? 저요? 네. 저는 아 메이드 좀 약간 저는 너무 단정하면 별로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워낙 옷 자체를 좀 약간 화려한 걸 좋아해가지고 아 저는 약간 느와르 양복 같은 느와르 양복? 네. 막 회색 입고 약간 갈색깔 입고 뭐 멜빵 같은 것도 하고 셔츠 안에다가 아 셔츠 위에다가 셔츠 안에다가 아니 셔츠 안에다가 멜빵 제가 해봤거든요 나이트를 할 때 아 네 그 몸 맨몸에다가 따가워요 그 기분 별로예요 저는 그냥 자켓만 입고 하고 싶어 그냥 자켓만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자켓만 입고 저희 하울링도 많이 했잖아요. 아니 그냥 진짜 이 자켓만 입고 그다음에 셔츠 입고. 풀고 자켓만 입고 셔츠 안 입고 아 그 단추 풀고 저 하울링 때 계속 그렇게 입었는데 그러니까 단추 풀고 자켓만 입고 단추 풀고 단추 풀면 못 나가요 아, 방송에 단추 네 장구고 근데 그러니까 약간 그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세준이 말은 이거지 그 너 같은 스타일의 그 너가 생각하는 그 컨셉에 단추 그러니까 셔츠를 안 입는 거지. 딱 단정한 그런 풍의 셔츠를 안 입고. 우리는 여태 좀 화려했잖아. 그 자켓에 그냥 딱 셔츠만 입는 거지. 되게 뭐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딱 단정한 수트에 그 셔츠를 안 입는. 근데 셔츠 아니 그 뭐야 수트는 한 번쯤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적극 추천이에요. 아니면 슬리퍼 쫙쫙 끌면서 무대 올라가가지고 세준이 형만. 근데 지금 천만 하트래요. 아 이거. 그래요? 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승호 형은요? 저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아 자꾸 노래를 부르게 되네. 메이. 파. 메이데이. 파 메이 아 파 웨이 데 데 파 우리 이구동성으로 그거 할까요? 뭐야? 누가 파 하고 뭐 하고 했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아 너가 그러면 아 오케이 아니다 너가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걸 그 음을 그대로 불러. 오케이. 아니 형 이미 끝났는데. 아 근데 음이 있잖아요. 아 음이 있잖아. 그러네. 그래 음이 있잖아. 그래. 이 가사는 다 들을 수 있지. 음이 있어요 여러분. 음도 나왔나? 음도 나왔어. 멜로디도? 음 안 나왔지 않아 아직? 뭐 티저 뜬 게 없잖아. 아닌가? 해봐요. 갈까요? 아 노래가 그 엠카에 나왔었나 보다. 아 우리가 불렀었다. Fire 그 어거. 아 안무하면서. 아 그러면 잠깐만 그럼 다른 파트. 다른 파트. 갱갱.
좋은데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그게 뭐야? 아니 형이 당황하길래 내가 무마시키려고 아니야 아니, 무마시키려고 아 좋은데 나는? 아 그래요? 네 날 레이즈 밀 저 밀 블라인 에이 언 그 베르 게 엘레메 와 난 다 들렸어 난 다 들렸어 아 못했어 와 진짜 이거 나중에 여러분 들으면 아실 거예요 난 맞아요 난 다 들렸어 이번에 그쵸 다 아마 다 들렸을 거예요 잠깐만 왜? 아니요 갑자기 승식이 형 생각나서 아 아 승식이 형 섹시가이 어 아 맞아 이번에 승식이 형 섹시가이예요 섹시가이 예, 굉장히 섹시해요 치명 그죠 섹시하죠 이게 그렇죠 네 승식이 형 이번에 좀 약간 섹시 담당을 해가지고 네 승식이 형 섹시해요 아 승식이 형 랩 안 해요 네 승식이 형이 이제 딱 기선 제압 네, 기선 제압을 해줘야지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승식이 형이 못하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 시작을 승식이 아니 시작은 다른 친구가 하지 그치 맞아 도도도도도도도도 원 투 지금 어떤 팬분이 시작에 고음 지르냐고 시작보다 다들 지금 사이다 마시고 온대요. 답답해서요? 네. 답답하죠. 아, 우리 다른 얘기 합시다. 그래요, 다른 네. 얘기. 너무 답답해요. 고구마 몇 반석이에요. 네. 뭐가 있을까? 너무 고구마 왜 많이 먹인 것 같아. 네. 여러분들 패션 얘기해야 되는데 패션. 근데 패션. 근데 여기 방 너무 덥지 않아요? 진짜 너무 더워요. 나 지금 에어컨 에어컨 들어주세요 카포 아, 보고 있나? 예 보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 밖에 어 저기 파리 붙었다. 아 좀 더워요 지금. 저도요. 머리가 뜨거워요. 패션 여러분들 좀 추천하는 패션 앨리스가 저희에게 추천하는 패션. 맞아요. 올 여름은 이렇게 입어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입어줬으면 좋겠다. 어떤 느낌으로 입어줬으면 좋겠다. 무조건 반바지, 교복, 파자마. 파자마요? 반바지. 청청. 반바지가 진짜 많네요. 당근. 반바지 아 반바지가 진짜 많네 반바지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복에도 반바지가 없지 않아요? 저는 반바지. 있어요 저는 반바지 좀 있어요 여기, 근데 여기 7부잖아요 아니 6부? 좀 반바지 없어요 긴 반바지도 있고 좀 짧은 반바지도 있는데 반바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좀 저는 좀 유독 그러는 게 약간 의상으로 입으면 좀 별로예요 왜냐면 딱 입었을 때 그 반바지 어쨌든 짧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불편하거나 제가 입었을 때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면 별로 안 입고 싶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입었던 반바지는 다 제가 착용감을 알고 핏감을 아니까 좀 그래서. 그래서 일반 사복으로 반바지를 좀 많이 입는 거구나. 아니면 수빈이 잠옷 입는 그 반바지로 입어요. 아 그거요? 회색 바지. 그거 괜찮죠. 교복 얘기 나오셨어요. 아 근데 교복. 저희가 5월에 때 이후로 입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죠. 교복 목공풀 옷
사복. 승우 형 민소매는 막 자주 입잖아요. 저 안 입어요. 저 작년에도 별로 안 입었을걸요. 저 그때부터. 이제 민소매 형? 잘 안 입었었죠. 너무. 어, 에어컨 느낌. 오 에어컨이다. 역시 갓도. 갓도가 역시 에어컨 틀어졌어. 갓도 고마워요. 댓글에 오빠들 치마 입을 생각은 없어요라고 댓글 달아주는데 저 사실 치마 같은 바지 하나 사려고 했었어요. 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정도 입으면 이쁘네. 그러니까 그 뭐지? 사실 치마는 아닌데 봤을 때 치마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뭐지? 약간 커튼 느낌이 나가지고 약간 이렇게 발목 정도까지 와가지고. 알아요, 뭔지 알아요. 약간 검도 바지 같은 그런 거 시원해요. 입을까 했었는데. 네. 그거를 사서 어디다 매칭 시켜야 될지 생각하다가 안 사게 됐어요. 가면서 옷걸이 사야겠다. 패션 하니까 옷걸이가 없어. 옷걸이 사야겠다. 아, 나도 옷걸이 사야겠다. 가면서 옷걸이 사고 가자. 짱짱한 걸로. 갔더라. 옷걸이. 어. 아니 옷걸이 근데 튼튼한 거 사야 돼요. 아니면 아니 그 세탁소에 주시는 그 흰 색깔 철 있잖아요. 네네. 나는 그 형 나는 그 뭐냐 이제 바지를 이게 안 계속 이렇게 안 서랍장에 안 넣고 옷걸이를 옷걸이 걸어놨는데 계속 철사가 휘어가지고 짱짱한 거 해야 돼. 아니면 그 집게. 아 집게 너무 귀찮아. 집게 옷걸이. 내가 이 하나 찝으면 야 그 사이로 넣는 거보다 집게 찝는 게 더 나아. 그럼 땅이 끌리잖아. 그 내 거 닭인데요. 여기 막 그 닭 좀 약간 통 큰 거여 가지고 바닥이 끌려. 길다고? 그러면 그 단을 좀 올리지. 반으로 접어서 바지 단을. 단을? 바지 그 행거 단을. 아, 행거. 어차피 위에 여름은 상체가 그렇게 안 기니까. 요즘 그 잠옷 패션은 다들 어때요? 당연히 원신처럼 입고 자야지. 원신처럼 입어요. 원신처럼 입고 자야지. 다 벗고 자야지 뭐. 더워 죽겠는데. 하나도 안 입어요? 다 벗어요? 네? 아니요. 그거는 좀. 그건 좀. 아 괜찮아요? 저요? 저 다 벗고 자도 괜찮아요? 네. 눈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알겠어요. 네. 오늘부터 그럴게요. 진짜로? 진짜로. 오케이. 어 좀 그렇다. 아니 승신이가 나. 승식이 입장도 생각해 줘야죠. 아 승식이 형은 괜찮아. 승식이 형은 내가 어제 말할 게 있어. 와 나 승식이 형 진짜 깜짝 놀랐잖아. 왜? 나중에 얘기해 줄게. 어? 왜 자꾸 우리끼리도 너랑서 뭐라 하겠다. 아니 이거를 말 여러분한테 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우리끼리 또 놀아서 또 그런 거 아니야? 괜찮나? 아니 나 요즘 승식이 형 너무 힘들어. 왜요? 아 형 너무 뭔지 알 것 같아. 형 아 나 안 들을래. 너무 힘들어요. 나 안 들을래. 아 진짜 자는데 박수를 몇 번이나 치는지 모르겠어. 손바닥에 혈액순환 잘 되겠단 말이야. 쫙 이러면서 이야. 아 진짜 너무. 아 그래도 승식이 형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우리 모두 사랑해요. 네. 뭐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저요? 네. 저 오늘 다 벗고 잘 건데요. 아, 재밌다. 또 패션 얘기도 했으니까 약간 패션 옷 얘기를 좀 하자 해보면은 그 약간 빨래 할 때 팁 같은 거 있어요? 빨래요? 네. 저 그냥 바지 뒤집어서 넣는 거. 아. 물 빠지지 말라고. 형은? 팁? 딱히 크게 없지 않아요? 그 뭐야 뭐 흰옷 분리하고 네. 속옷 분리하고. 사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흰티들 빨랬는데 그 약간 얼룩이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거는 그거 베이킹 소다 해가지고 해야 돼요. 화장실에서 좀 담궈놓고 해야 돼요. 뭐 전 그러면 락스에 담가도 돼요. 베이킹 소다 좋아요. 그거 해줘요. 베이킹 소다요? 네. 오케이. 그 괜히 그 소다 주세요 했다가 그 달고나 만들 때 소다 사지 말고. 아
오늘 진짜 저, 진짜 패션이 주제인데 정작 패션에 대한 건 별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죠. 한정적인 것 같아. 맞아요. 진짜. 아 그리고 그 승우 형은 또 그거 액세서리 그거 했었잖아요. 콜라보. 네 맞아요.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요? 네. 그거 그거 아이디어 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맞아요. 얘기했었어요? 네? 얘기했었어요? 얘기했어요. 아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 디자인돼서 나오는 건데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촬영장에서도 그냥 되게 마음 편하게 촬영을 했고 나중에 또 후발 때가 있어가지고 네 나중에 또 후발 거니까. 멤버여가지고 그때 뭐 생각해 놓은 거나 저는 이미 디자인이 공개돼가지고 이제 그때 찍었던 비하인드 사진을 이제 풀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두 분은 하셔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뭐 생각해 놓은 디자인 또 가뜩이나 이렇게 액세서리 특히나 많이 하는 두 친구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세준이 형은 조금 구상해둔 거 있어요? 전 TV 있다면 어쨌든 이거는 형은 팔찌 있었죠? 네 어쨌든 바켓 차고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도 그렇고 구매자분들도. 이제, 네, 구매자분들도 그렇고 차고 다녀야 되니까 그걸 저는 좀 신경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나도 근데 저도 원래 목걸이하고 팔찌를 고민하다가 저는 팔찌 할 거예요. 근데 팔찌? 좀 디자인을 그냥 맨 처음에는 그 좀 그 실처럼 돼 있는데 그 좀 약간 실버인데 되게 네. 이렇게 어떤 재질이지? 좀 약간 두께 있고 되게 잘 휘는 그 팔찌 알잖아요. 네, 여튼 있는데 네. 그거 뭔지 알아요? 네. 그 무슨 소재라 하는데 그게 자세히 보면 마디마디가 엄청 촘촘하게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려다가 이제 여름이기도 하니까 이제 심플한 것도 있지만 좀 약간 투머치한 것도 하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디자인으로 하려고요. 지금 이거 찬 거. 약간 눈꽃 모양으로 된 팔찌를 실버로 되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좀 바짝바짝거리게. 무겁지 않게 가볍게만 좀 잘 나오면 저는 이쁠 것 같아요. 수빈이는? 저는 약간 가격은 공짜입니다! 와! 와! 저 그러면 한 10개만 주세요. 만들어 봐야 돼요. 일단 만들어 볼게요. 저는 아직 딱히 구상해 둔 건 없어요. 근데 네. 이제 약간 키워드로 잡고 갈게 약간 누구나 착용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거? 그쵸. 그게 중요해요. 그거? 그 저희가 네 명이 만든 거 봤어요? 디자인 못 봤죠? 봤어요. 형 약간 그거 했던데? 아씨 무슨 느낌이었더라? 그 무슨 문양이었지? 뭐게요? 전 디자인 안 봤어요. 약간 뭐랑 관련돼 있는 거였는데? 아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다리예요? 꽃이에요? 어떤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보면 답이 나와요. 나 뭔가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꽃으로 했었나? 땡. 달? 안 봤죠. 아니야 나 봤어. 나 수영 봤는데. 나 안 봤는데. 누구게 제일 예뻤어? 아 깃털이요. 아 깃털로 했었다. 아닌가? 땡. 나 여기 왔는 여기 있는데 답이? 나무 잎. 왜? 네. 나뭇잎. 나뭇잎으로 했어. 나뭇잎. 마무. 예. 네. 이것도 약간 나뭇잎. 이것도 제가 또 먼 미래를 보면 스포이기 때문에. 아, 나뭇잎. 네. 근데 나뭇 꽃이 다 떨어지고. 왜요? 그럼 이 디자인도 말하면 안 돼요? 왜요? 미리? 어떤 거 말해? 아예 그걸로 할 생각이에요? 그럼 아니야. 그건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또 다른 의미들이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네, 앨리스 여러분, 저 거는 이런 거니까, 네, 그냥 뭐 세준이 건 뭐였지 이런 생각 말고 제 건 이겁니다. 네. 네, 저 이렇게 만들 거예요. 네, 안 변합니다. 저는 팔찌고요. 이게 어쨌든 저 여름에 차니까 네. 시원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저는 주려고 많이 했어요. 저는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심심하지도 않고
딱 그 경계선 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색 거 봤어요? 한색 거? 한색 거 뭐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봐봐요. 한색다워요. 어디서 파냐? 어디서 파냐는데요? 한색 팔찌 했어요. 근데 팔찌 어디서 파냐는데요? 어? 어디서 파냐는데? 그거 뭐, 모르겠어요 아직. 아 그쵸. 그 저도 잘 몰라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아 그 나중에 아마 곧 올라갈 거예요. 네. 아직 그게 아, 저희도 아직 안 나 몰라가지고 예 네. 어디서 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죠. 오 바빠. 아 그렇지 한세네. 여기는 맞아. 승식이 형은 뭐야? 열쇠. 열쇠. 맞아 찬이 형 이런 식으로 했었어. 고리. 잠깐 이쁘죠. 이쁘네요. 저기 있다. 캡슐 사이트. 캡슐 사이트는 뭐야? 계속 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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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몰라. 캡슐이랑 저희가 콜라보하는 게. 네. 같이 이렇게. 네 저는 스킬을 잘 몰라요. 그냥 몸. 또 이렇게. 여름에는 또 액세서리가 중요하니까. 맞아요. 예쁘게 차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여름 되니까 진짜 너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뭔데? 타투요. 진짜. 아 나 저기 그거 있을 텐데. 스티커요? 스티커. 아니요. 그거. 타투 머신? 타투 머신? 타투. 제가 그거 자격증은 없어가지고. 네 타투 머신 있는 거 아니야? 이. 아. 자고 있는데 여기다 똥 그려놓고. 아니 아니에요. 뭐요? 아 팔찌? 네. 제가 하나 달라고 했어요. 저와 함께 콜라보한 팔찌. 오 여기 있어요. 재질 좀 만져볼게요. 그냥 일반 실버네요. 네 실버예요. 골드로 골드로 할 수는 없으니까. 무게감이랑 약간 체인의 무게감 느껴봐요. 괜찮죠? 어머 괜찮아요. 근데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 길이 보세요. 와. 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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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이야. 가까이 좀 와달래요. 오, 반짝, 안 보인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제 목에 걸린 듯한 효과 주기. 이야. 제 목에 걸린 듯한 효과. 야, 근데 여러분 팔찌예요. 이야. 아, 근데 빨리 만들고 싶어요, 저도. 만들어 보세요. 뭐래요? 바늘로요? 이야. 어땠어요? 이렇게 액세서리 만드는 건 처음이었잖아요. 일단은 제가 어쨌든 이 의미가 좀 담겨 있단 말이죠. 네.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좀 기분이 묘했어요. 액세서리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게. 예. 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예쁘게 차고 다니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만들지 그런 것도 기대가 되고. 네. 각자의 취향을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다. 찬이 형 콜라로 팔찌 만드는 거 아니야 목걸이나? 이미 만들었잖아요 팔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눈꽃으로 할 거예요? 진짜? 네 눈꽃으로. 눈꽃? 꽃 모양. 그 눈 결정체 있잖아요. 눈 결정체 모양으로 해서. 하얗게. 저는 좀 뭔가 모르겠어요. 좀 계속 생각 중이에요. 아니면 수빈아 그 목걸이에다가 LOL 한 다음에 목걸이 만들어. 갑자기요? 너 난 이런 게 좋아요 하면서.
그럼 나는 목걸이에다가 그러면 카트라이더 카트 카트 히읗 이러고 아 근데 요즘에 그거 있었어요. 우리 앨리스 분들이 빅톤들 빅톤 카트라이더 하냐고.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하실까봐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어? 카트 해요. 카트 있어요? 저 안 해요. 안 해요? 네. 네. 아, 카트 그... 합니다. 네, 저희 빅톤이들도 이제 그 승우형 카트 해요. 저 가끔 해요. 네. 어, 승우형 휴대폰 게임 진짜 한 번도 한 거 못 봤는데 카트 해요. 승우형 휴대폰 게임 하는 거 저 한 번 봤었어요. 나 한 번도 못 봤어. 뭐 했죠 저? 아 옛날에 응. 마인크래프트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 건물 되어 있는 거요? 그 히어로 게임. 히어로 아, 그 막 그 빨간색 광선 쏘고 네, 망치 들고 번데 번데 잠깐 했었어요 잠깐. 안 어울리죠. 언제 저기야 여, 그러니까 영화 보고 아 영화 보고 그러면 뭐 근데 그거 와 너... 하면서 했었어.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만 로봇들 다 뚜까뚜까 하고 다니고 네 진짜 네. 근데 지금 요즘에 빅톤이들 승우형도 하고 저도 하고 한세도 하고 승식이형도 하고 거의 과반수가 하고 있어요. 저 빼고 다 하잖아요. 찬이형은 안 하지. 찬찬은 안 하지. 아 찬찬은 원래 안 하니까. 아 근데 그것도 진짜 재밌겠다. 다 같이 아니 갓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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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같아? 안해 갓도 어차피 카트 안 하니까 갓도 폰으로 카트 깔아가지고 앨리스랑? 여러분 들어오세요. 광고도 딱 해갖고 다시 다 이거 강퇴시키고 광고도 바꿔서 여러분 왜냐면 공정해야 되니까. 어, 그 한 번씩 하면 되니까. 공정해야 되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 해야 되니까. 어? 그러면 갓도 갓도 휴대폰 좀 빌려줘요. 나 한판만 할게. 세준이가 진짜 재밌거든. 아니 재밌대. 잘하거든요. 세준이 형 재밌죠. 응. 근데 내가 진짜 재밌지. 방금 전까지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갔다다가 네. 네. 재밌겠는데? 어. 앨리스랑 카트하면 재밌을 것 같아. 예전에 이제 오버워치 한번 했었잖아요. 그니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난 안 해봐가지고 그 느낌을 왜 안 했어요? 아니, 나는 그 해당 멤버에 못 꼈어. 나도 안 했나? 형은 했잖아요. 나 했었 한세 형 했었고 승식이 형 했었 나도 했었던 것 같아. 어, 형 나 근데 잘 못 해가지고 어. 왜냐면 몰라 그때 난 안 껴줬어 회사가. 티어가 뭐야 티어? 어디야? 뭐 티어 몇이야라고?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도 카트... 티어 있어요? 아니요 저 그 라이센스 말하는 건가? 카트 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카트 잘하는 방법이요? 카트 잘하는 방법. 저는 근데 오히려 그 캐릭터 꾸미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더 재밌는. 저는 카트는 잘 못해요. 약간 레이싱 게임, 그다음에 격투 게임, 그다음에 스포츠 게임 못해요. 좀 약간 퍼즐, 좀 약간 그 방탈출 같은 거 잘해요? 그러니까 심리학 좀. 아니요, 그런 것도 잘 못해요. 그래요? 저는 약간 어 문에 갓도라는데? FPS나 갓도가 왔었나? 아, 왔었어요? FPS나 저 RPG 게임. 갓도? 가도? 웃었다 이제 세준이 형 자꾸 저러니까 아 진짜 웃기겠다 근데 아 여러분 이제 곧 컴백인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저희가 빨리 준비하기도 하고 약간 도전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 하울링 때 미니 앨범보다 이번 싱글 앨범이 과정이 있어서 좀 더 복잡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저도 한 곡이다 보니까 좀 많이 복잡했고 맞아. 그래서 그런지 그 고민한 시간들이 꼭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되게 좀 좋은 시선으로 이렇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카트 갓도 카트는 있는데 한 번도 안 했대. 로그인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시간 엄청 많이 걸려. 아 그래? 다음에 해야겠다.
네, 다음에. 아쉽지만. 다음에. 청량 해보고 싶은 생각 있어요? 청량이요? 네. 있죠, 있죠. 있죠. 어떤 청량? 저는 약간. 저도 좀 근데 그런 거. 나 뭔지 수빈이랑 생각 비슷할 것 같아. 얘기해봐. 뭔데? 약간 막 그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 형부터 얘기해 주세요. 제가 좀 정리하고 있을게요. 나는 딱 그 뭐냐 노래가 귀여운 건 아니고 의상이 밝고 노래는 시원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 딱 위너 선배님 그 뜸처럼. 뜸들이지만 좀 약간 되게 경쾌하고 발랄하고 막 귀여 너무 귀여우려고 안 하고 그냥 좀 약간 끼를 그 노래 속에서 충분히 부릴 수 있는 좀 약간 비트감이나 이런 시원한 좀 시원한 감이 있으면 그냥 그런 청량을 하고 싶어. 너무 막 좀 자유분방한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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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막 이런 거 말고 난 좀 귀여워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춤을 추면서 충분히 이런 끼를 확실하게 그 몸을 리듬감을 탈 수 있는 그런 노래 시원하게 좋아요.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의상도 되게 막 너무 컬러풀한 거 말고 딱 그런 청바지 청청하거나 막 이런 이미지 이런 옷도 입고 막 저도 이런 컬러감 저 좋아요. 저는 딱 약간 두 가지가 생각나요. 얘기해 주세요. 조금 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조금 뭐라 할까 힙합 베이스가 좀 있는 그런 청량한 느낌으로 저도 약간 위너 선배님 같은 그런 느낌 하고 싶고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일곱 명이잖아요. 그래서 좀 자유분방한 느낌. 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고 맞아 일곱 명 네, 왜냐면 뭔가 그 일곱 명에서 그런 느낌 하면 어떨지 아직 저는 잘 안 그려져서 그래서 또 하나 반대로는 그 엑소 선배님의 런민나잇 같은 거 런민나잇 맞아요 그것도 충분히 하면서 그건 아예 그냥 춤을 추면서 시원한 느낌 어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충분히 나는 끼를 부를 수 있는 노래니까 그런 거 하면 좀 너무 좋을 것 같아. 스펙트럼이 너무 난 스펙트럼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좀 춤 많이 안 갇혀 있고 되게 수빈이 있냐? 저도 한 두 가지 생각나는데 갑자기 막 예 yeah,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저도 아니, 약간 예예 yeah, 예. Yeah, yeah. 약간 그 약간 힙합 베이스인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그 바다가 좀 생각나는 요트나 보트나 그 DPR 라이브 선배님의 그 마르티니 블루 그거 같은 느낌 DPR 선배 약간 그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뭐쪽이에요? 그런 아리스트 약간 그런 느낌 아리스트. 그런 느낌도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거는 제가 뭐 딱히 그냥 머리로만 생각을 했었던 건데 약간 그러니까 카니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페스티벌? 페스티벌. 그러니까 what 막 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특히 뭐 그 어스라는 영화 봤어요? 어스 봤어요. 그 어스 이거 예. 어스에도 초반에 그 이거잖아. 페스티벌 장면이 나오잖아요. 페스티벌 간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줄이 뭐 놀이동산도 있고 막 그 페스티벌 장에 막 그 사운드 놀이동산 사운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약간 거기 딱 그런 사운드 듣고 그런 공간에 있으면 약간 느껴지는 약간 뭔가 뜨거움이랑 약간 신남 설렘 약간 이런 거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인트로 할 때 그거 넣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정수빈 놀이동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따란 따란 하고 이제 오케이 그거 할까 그거 생각난다 뭐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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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조금 살짝 노래랑 컨셉이랑 너무 똑같이 매칭되는 것보다 약간 조금 언밸런스하게 살짝 비슷한 계열을 타는 정도로만 해야지 했을 때 약간 좀 세련하게 세련되게 잘 나온다고 생각이 된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런 것 같아. 그런 노래 좋죠. 신나는 거. 신나는 아 저는 그냥 빨리. 난 신나는 거. 아 산업하면서 앨리스 보고 싶어요. 아 진짜 나도 산업하면서. 언제 앨리스 보고 볼 수 있지? 우리 언제 볼까요? 우리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이번 활동도 분명 그 산옥 때 또 그렇겠죠. 카메라만 하겠죠? 아휴 아쉽다. 그러니까 수익이 산옥 막 이런 거는 수익이 팬분들 보는 맛으로 하는 건데. 하트 2000! 와우! 하트 2000!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아쉬워요. 진짜 너무 아쉬웠게 뭔가 이 산호가 하면서도 첫 번째는 괜찮거든요. 두 번째부터는 힘이 안 나. 앞에서 전해주는 힘이 없으니까. 아 어, 맞아. 어, 힘이 안 나. 더 네, 지쳐. 더 지쳐. 맞아. 혼자 싸우는 느낌이야. 혼자 방패 칼 들고 이러고 혼자 허공에다 이러고 있는 느낌이야. 아무도 맞아. 없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맞아요. 진짜 진짜 아 난 진짜 산옥하고 오면 너무 현타가 너무 심하게 와요. 진짜 너무 심하게 와. 맞아. 갔다 오면 아 난 뭐 하고 온 거지 막 이러고 견우와 직녀래. 언제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진짜 뭘 이제 뭘 더 이렇게 그쵸 어떻게 또 이걸 그러니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니까 어디서 이 풀을 풀 때가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박 여기 여기 연습실 여기 서울서 앞에서 춤추고 있을 테니까 지나가다가 보시라고 지나가다 그냥 보세요. 그 잊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보시라고. 지나가는 척하면서 어 지나가는 척하고 보시라고. 아니면 저 신호등 건너해가지고 저 반대편 버스 정류장에서 보시라고. 아 진짜 그 댓글에 안무 이번 안무 힘드냐고 안무 난이도 힘드냐고 물어보는데 어때요? 힘들어요? 저는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힘들 몰라요. 저는 그냥 저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니 형 좀 힘들어요. 형 몸관리 좀 해요. 네, 그러니까 몸 막 그런 거 떠나서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하게 이번 노래도 할 때마다 텐션이 올라가요. 춤을 출 때 노래를 할 때나 텐션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그 텐션에 제가 가지고 있는 텐션보다 좀 위로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다. 또 에너지 더 쓰니까. 막 되게 재밌어요. 지금 또 새로운 거 하려고 하니까. 근데 또 이제 음방 한 주 하고 나면 힘들겠죠. 그쵸. 저는 약간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약간 아쉬워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데. 약간 그런 느낌. 세준이 형은요? 저요? 이번 안무가 제 몸에는 맞지 않는 느낌이 좀 많이 커요. 되게 하울링이나 하울링 했을 때는 되게 내 몸에 착 막 달라붙었는데 이번 안무하면서 한 번도 쓰지 못한 길이고 그리고 또 스타일 자체가 완전 다르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뭔가 입고 있는 느낌? 그리고 춤출 때도 유연하지 않아. 너무 딱딱해. 다 한 번도 춤을 안 해봤던 선이어가지고 딱딱한 감이 너무 있어서 항상 끝나면 이만큼 힘 안 써도 되는데 더 오버페이스로 쓰고 있으니까 빨리 지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 하나를 더 보태자면은 약간 같은 힘인데 이거를 어떻게 분배를 해서 터트리냐에 따라서 약간
약해 보이고 세 보이고 맞아요. 달라가지고 저도 항상 추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좀 그래서 뭐 저는 방향이나 뭐 그럼 마지막 구간인 나는 제일 편해 춤추기가 맨 마지막 그때가 몸이 제일 잘 맞아 어 그때 둥, 재밌어요 어 뜬 하고 승 승하고 땅땅땅 막 이러고 그때가 재밌어 어 그때가 제일 잘 맞고 나머지 좀 힘들다 빨리 보여주고 싶다 준비는 됐는데 그쵸 이제 궁금 너무 궁금해하실 텐데 우리 엘리스 좀만 참아주세요. 이제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죠. 다음 주가 그건데 다 왔어요 이제 진짜. 진짜 다 왔어요. 오늘 거 뜨면 이제 대충 그래도 그림은 다 그려지겠네. 그죠. 어 나는 빨리 머리 기르고 싶어. 방금 형이 둥둥 이거 하니까 크럼프냐고. 둥 이렇게 해서 둥 이거. 아이 크럼프 아닙니다. 아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뭐예요? 엘리스한테 궁금한 거예요. 응. 저 머리 어때요? 진짜? 머리 내가, 괜찮은데? 내 머리 어때요? 나 이거 진짜 궁금했어. 빨리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머리 진짜 괜찮은데? 좀 약간 반신반의였어. 좀 머리 괜찮은데? 분명 다 놀라셨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치 처음에는 근데 지금 괜찮은데 머리 어때요? 아 진짜 정말 냉정하게 진짜로 귀여워요 오빠 진짜 괜찮아요 머리 진짜 귀여워요 너무 좋아요 사랑스러워 진짜? 나 모자 벗는다 야 이게 괜찮아? 잘생겼어요 진심으로 잘 어울려 아 여기 다음 펌에서 이런 어, 되게 귀엽다는 반응이 많아요 이래 유연대 임새로 너 머리 보고 새삼 잘생겼다 싶더라 오 오 근데 되게 잘 어울리는데 예능이 있어요? 아 아니요 아 잘 임새로이 만약에 네 만약 내 그 딱히 머리를 자르고 이게 엄청 그때 딱 샵에서 엄청 바짝 잘랐잖아요 다 네. 염색하고 있고 엄청 바짝 네. 자르고 너무 처음 보는 얼굴이어가지고 머리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너무 적응이 안 됐는데 염색 안 하기 좀 다행인 것 같아 여기에다가 염색을 하려고 염색을 했으면 좀 힘들었지 여기다가 왜냐면 그 좀 약간 되게 짧으면 이런 데가 잘 안 보이잖아요 끝쪽 진짜 진짜 끝쪽이 이런 데가 이 라인이 잘 안 보여서 거기가 잘 보이려고 염색을 하려고 했는데 염색 안 한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염색했었으면 너무 예쁜데 조금만 더 기르자 세준이 머리 자르고 울었을 듯 나 진짜 근데 되게 다들 예쁘다고 하세요 근데 이 머리 짧게 자르는 거 형의 의견이었잖아요 의견이긴 했었죠 근데 막상 잘라보니 예쁜데? 네. 본인도 마음에 들었죠 근데 저는 솔직히. 저는 메이크업하고 머리 했을 때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들었죠 집에 있을 때는 네, 관리가 힘들어서 그래요 세상 빈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세준이 머리결이 네. 또 약간 맞아 이게 참머리라고 하죠 완전 삐죽 밤토리예요 밤토리 네 그런 머리여서 관리가 힘들어서 그렇지 또 나중에 여러분들 딱 그거 뭐야 딱 원샷 딱 받으면 난리 납니다 괜찮다고 응 그죠 걱정됐어요? 나 너무 걱정됐어 여기 세준이를 위로해주는 말이 하나 올랐어 뭔데요? 세준아 넌 대머리여도 예뻐 와우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십니다 아 다행이다 아니 사실 이거 그 최근에 완전 흥했던 드라마 있었잖아요 이태원 클라스 네네네 거기서 이제 머리가 비슷한 박서준 선배님 네 선배님께서 머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공개가 됐을 때 따라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좀 막 그런 피드백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어 막 거기서 짧은 머리로 나오시나 봐요 네, 네 짧은 머리 진짜 이런 머리예요 네 이쁘다고 해주시니 이번 활동 한번 열심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승우형 머리까지 기르는데 한 반년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 금방 그릴 거예요. 한 3개월? 네. 3, 4개월? 오, 와, 지금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다 같이 대머리로 무대해도 좋으시다고. 난 좋아. 야, 다 같이 대머리로 가면 색깔은 뚜렷하겠다. 진짜요? 이분 제가 캡처해 놓습니다. 네. 지금 대머리로 진짜? 무대하는 사람 캡처해 놔요. 지금 닉네임. 저 캡처해 놓습니다. 예, 얘기했어요. 이제 대머리 갑니다. 진짜. 진짜 떠나기만 해 봐요. 아니, 왜 그러니? 떠나기만 해 봐요.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이제 대머리로 봅시다. 대머리로 봅시다. 예, 우리 진 아, 우리 대머리를 하고 그냥 거기서 면도기까지 다 하자 그냥 이렇게. 대머리 좀 아프다. 곰디 아프다. 다들 웃으시는데? 왜 웃으시는 거죠? 마음의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1위 공약 대머리냐고. 안 돼, 머리 지켜. 안 돼. 한 번쯤 보고 싶긴 하다. 아니요, 저는 안 보고 싶어요. 나 한 번쯤 보고 싶긴 하다. 아니, 우리 다른 얘기예요. 아, 맞아요, 아, 다른 얘기예요. 나도 대머리. 아, 진짜.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보기엔 하트 한 천 개는 수빈이가 누른 것 같아. 형은요? 형은? 저는 한 500개 정도. 아니, 천 개가 아니고 한 100개는. 이거 딱 지금 앨리스 분들 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아, 진짜 다들 이러고 계실 거 아니야. 이러고 누가 더 빨리 늘어나? 이러 1위 하면 무대에서 머리 밀자. 세준아? 세준이로 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저는 활동하면서 머리 기를 거예요. 저는 궁극적으로 할 머리가 다 이게 네, 루트가 있거든요. 형은 이제 앞으로 이제 커트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그냥 기르면 돼요. 나는 계속 그냥 정리만 하고. 근데 나, 머리 되게 좋잖아요. 왜냐면 이 머리 좋은 게 머리 금방 감고 금방 말리고. 그것도 머리를 안 해도 돼요. 헤매 다 받고 세진이 잘 때. 아, 맞아. 안 눌려서. 눌려도 티가 안 뒤로 나서. 뒤로 자고 옆으로 자면 더 좋은 게 옆머리 눌리니까. 근데 저는 그건 장점인데 단점은 춤출 때 찰랑임이 없어. 맞아요. 독. 그래서 더 춤출 때도 찰랑임 있어야 된다고. 네. 고기를 돌리는데 드르륵 드르륵. 항상 찰랑이다가 짧아지니 다시 길어지고 싶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요? 저 다 했어요. 진짜요? 저 진짜 나 진짜 다 했어요. 이번 노래 누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냐고. 저는 세준이요. 저는 두 명이에요. 누구요? 세준이 형 아니면 한세 형. 그 뭐라 부르죠? 한세? 호박벌? 호박벌. 호박. 세준이 형은요? 호박! 호박벌? 저요? 네. 본인이라고 해도 돼요. 저요? 저는 승우 형 랩이 좋아요. 아... 응. 저 랩한다 안 했는데. 그거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 그래요? 끝났다! 아, 진짜 나 리얼 더워져서 지금 얼굴 빨개졌어. 아! 아! 너 일러.
웃기다. 어, 나 덥네. 아, 진짜 웃기다. 전 승우 형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요? 랩해서? 랩해서요. 아, 근데 이번에 제 랩 파트 제 랩 파트 네. 많이 따라 해주시더라고요. 네. 다, 지금 승식이랑 세준이가 진짜 찬이도 나 너무 좋아. 나는 이 세 명이 진짜 많이 불러요. 맨날 옆에 와가지고 나는 어 맞아 난 너무 좋아. 시도 때도 없이 흥얼대거리고 있어요. 그 파트를 아까 아? 아까 뭐라고요? 승우 형 랩 파트 너무 좋아요. 아까 제 파트도 하나 그거 했잖아요. 네. 아, 죄송해요. 제 파트를 아예 불러버리더라고요. 아, 근데 이번에 진짜 아니 뭐냐 승우 형 평소에 또 이제 많이 참여했잖아요 랩.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가 전 진짜 제일 레전드인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아, 저도 이번에 이번에 진짜 제일 잘 들려요. 어, 이번에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랩을 정확히 전달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했어 그냥. 원래는 약간의 음감이 있는 멜로디 랩을 그냥 했거든요. 랩인데 살짝 멜로디를 담아서. 근데 이번에는 아예 싱잉 랩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싱잉 랩을. 근데 저는 싱잉 랩이 완전 더 제 체질이어서. 근데 이번에 딱 들었을 때 너무 이때가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 어, 이제 부르면 이제 여기서 끝나요. 부르면 이제 부르면 불러보세요. 부르면 내가 보기에는 네. 당신 앨리스야. 엑스맨. 엑스맨이야. 맞아요. 당신 앨리스의 왕이야. 내가 보기에는. 스파이. 아, 안 돼. 아, 저번에 한번 그냥 스포를 계속 하다가 네. 너무 많이 혼났어요. 아, 그래요? 저 진짜 맞아요. 아, 하는 건 좋은데. 예. 하는 건 좋죠. 네, 근데 너무 많이 근데 왜 하필 제 파트예요? 저번에 저 콘서트 했을 때 저 개인 공부 뭐 하는지 다 얘기해 줬어요. 아무도 몰랐었는데 곡 뭔지 얘기해 줬다니까요. 아. 근데 이게 들릴지도 몰랐어요. 아, 진짜 아... 형. 그 수빈이 샘플링제 때 계속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엘리스 분들이 그 소리를 뭐 어떻게 했나봐요. 키워가지고. 오, 이게 금손이라니까 우리 엘리스. 진짜 엘리스 분들. 와, 집에 지금 뭐 하나 있어. 내가 보기엔 집에 다 작업실이 하나. 작업실 있어. 뭐 하나 있는 거야.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다 있어 그냥. 이거 아 심지어 자기 로직으로 그냥 다 하시는 거야. 아니면 개인 인이어 다 해가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다 조절한 다음에 소리 증폭시키고. 아 진짜 웃기다. 5월에 때는 형 그냥 불렀었잖아요. 5월에 그냥 불렀었어? 내가? 와 이 정도면 거의 뭐 이 정도면 진짜 뭐 그냥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인데? 맞아. 오케이 찬양하라. 나를 찬양하라. 다 알려주겠다. 여러분 개인 V앱 때 봐요. 오 세준이 개인 V앱 하면 큰일 나겠다. 휴대폰 뺏어야겠다. 5월 때는 흩날려가 저 꽃잎다를 다 불렀나 봐. 아 그래요? 괜찮아요. 승우 형 옆에서 불렀대요. 제 옆에서 불렀었어요? 기억이 안 나. 나도 근데 기억이 안 나. 언제였지? 하도 많아서 그런가? 승우 형 네일 할 때 옆에서 불렀대요. 네일 할 때? 네일. 그 2층인데? 그 사무실에서? 그런가 봐요. 사무실인가? 아 V앱 하고 있는데 형이 옆에서 연습한다고 그냥 불렀나 보다. 와. 오, 또 있대요. 진짜 레전드는 나기애지. 나기애는 뭐예요? 나 또 있어요? 나 뭐 매 앨범마다 전가가 많아. 매 앨범마다 스포 다 했네? 입이 방정이네. 아니에요. 그만큼 그래도 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무실에서. 에? 와.
또 승우의 옆에서 티저도 뜨기 전에 불렀대요. 우와. 우와. 이게 이제 다 전과 다, 전과네. 다 남았어. 다 남아. 다 이제. 야. 나 나기에는 회사가 이제 스포가 됐나 봐요. 아, 유비가 뭐 그, 유출됐었대. 그때는 아예 그때 티저 보는 저희 하울링도 그랬잖아요. 아니, 맞아, 맞아. 아, 하울링도 나갔어.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거 올렸잖아요. 이거. 아, 맞아, 맞아. 하자. 맞아, 여러분들 맞아. 조용히 자, 잠깐 잊어줘요. 그래서 아 과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 나기에 그 티저 본다고 했는데 뮤비를 틀었었대요. 아 맞아. 아 나 왠지 기억이 나. 그거는 대박이었어. 저 그 짤 아직 저장돼 있으니까 이번에도 터지면 네. 여러분들 진짜. 기억을 다 지워드릴게요. 다시 한번. 네 한 번에. 야. 수빈아 세준이 머리 어때 진심으로? 수빈아 세준이 머리 어때 진심으로? 근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사실 근데 솔직히 이 취향이라는 게 지금 거의 18만 정도의 저희 앨리스 여러분과 함께 중이신데 그 모두의 취향을 맞춰드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왜냐면 취향은 다 다르시는 거예요. 호불호가 있어요. 우리 셋의 취향도 다 각자 다르고 해서 어떤 분은 마음에 조금 안 드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되게 마음에 드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형이 아까도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 봐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너무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그리고 18만 앨리스 분들 앞에서 댓글은 한 50개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상하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 사실 그런 거 아닌 이상 뭐지 아까 좀 딱 봤을 때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의 마음은 형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형이 무대를 하고 뭐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 멋있다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야지. 당당한 네. 당당한 워킹. 네. 당당하죠. 저 아까 여기 오면서 이제 택시에서 내렸는데 어떤 커플분이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희 이렇게 가니까 저 사람 누구야? 주머니에 손 넣고 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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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걸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슬리퍼 짝짝 끌면서 아니 그런 거 말고 당당하게 당당하게 안돼. 또 무대에서는 일단 무대 하고 아래서는 딱 여러 아래인 모습을 그렇죠. 온도, 사실상 이게 온도 차이 뭐 무대 의상도 솔직히 저희가 평소에 입고 다니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형 머리도 그런 거예요. 무대에서 했을 땐 굉장히 멋있는 머리지만 평소에는 이거 관리가 힘든 머리일 수도 있다. 와, 너 정말 포장 잘하구나. 이런 얘기죠. 왜 그냥 숙소처럼 얘기하지 그래. 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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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힘찬 발걸음으로 저희 함께 살아갑시다. 야, 당당하게. 정답은 없어요. 근데 세상에 공식은 많고 정답은 없어요. 당당하게 앨리스가 팩폭 날리는 거 아니야? 당당하게 어? 당당하게 응? 맞아요. 당당하게. 딱 스포도 당당하게 했고 어? 맞아요. 당당하게 승우의 랩 좋다고 했고 맞아요. 당당하게 자 그냥 뮤비도 보여주지 그래요 그냥. 뮤비 틀을까요? 저 있는데 지금. 뮤비도 보여주지 그래요. 그냥 다 뜹시다 그냥. 아 얘들아 신발은 뭐 신었어라고 궁금해하시네요. 저요? 한 명씩 신발 보여주세요. 그쪽부터 보여주세요. 저요? 저는 요즘 핫하죠? 부음이 일어난 이게 뭐 이 어글리 슈즈인가요? 아 아니 이거 스니커즈인데 잠깐 전 네. 약간 요즘 엄청 많이 신더라고요. 요즘 약간 뭐 요즘 핫한 거예요? 핫한 요즘 그 인별에서 좀 많이들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선물 받았습니다. 신발 벗어요 그냥. 짠. 짠. 가격 39,900원. 짜자자잔. 짠. 짠. 자 이제 세준이 형 보여주세요. 짠. 약간 짠. 네? 이런 신발. 운동화 약간 이 밑에 이런 게 약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어간 틈이. 홈이. 짠. 네. 포인트고
그리고 재질이 굉장히 좋아요. 어, 약간 무슨 재질이라고 해야 되지? 스웨이드는 아니고 되게 독특하네요. 네, 이거 좋아요. 근데 되게 편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안 미끄러운 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투적이다. 짠! 등산하러 가게 되겠어. 맞아요, 요즘 키 커져요. 이것이 있나요? 맞아요. 네, 이 키 커져요. 이게 뒤에 이 약간 에어가 네. 아, 에어예요? 모르겠어요, 에어인지.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 같아요. 굽인 것 같아요. 이게 좀 키가 커져요. 이건 181대요. 오. 오. 대단해져요. 근데 중간에 굿밥 먹으러 갈 때 그 신발 벗고 들어가면 갑자기 톡 내려가는 거지. 당당하게 스포하고 당당하게 혼나래요. 오늘 그래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맞아, 많이 했어. 전 이미 좀 더 전화 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봤어요? 아까 전에 절 숭을 랩이 좋아하는데 숭아 얼굴 토마토 돼가지고 얼굴 빨 얼굴 빨개져가지고 깜짝 놀래. 그거 됐어요. 이미 숭아 얼굴 엄청 빨개졌어. 괜찮아요. 간만에 괜찮아. 봤어요. 이제 뭐 멋있게 해야지. 기대해 주세요, 아. 여러분. 아 기대해 주세요. 다들 이거 V 끝나면 뭐해요? 모르겠어요. 뭐하지? 저녁 시간. 다들 밥은 먹었어요? 아까 그거 물어봤잖아. 아, 그래요? 몇 번? 어, 난 너무 배고파. 진짜 너무 배고파. 너 아까 안 먹었어? 아니 아까 전에 풀떼기밖에 안 먹어가지고. 풀떼기 먹었어. 아 풀떼기 먹었지. 요즘에 아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소스도 없이 먹는다고 지금 진짜 너무 써 무슨 아. 배고파. 여러분 아까 그 과자는 아니에요. 그 배가 안 부르지 않지. 헷. 네 여러분 오늘 어땠어요? 네 오늘 패션의 주제를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패션 아니었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오늘? 근데 중간중간 패션의 요소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엄청 많았어요. 굉장히 패션의 요소가 있었고 오늘 이제 이 패션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브이앱을 켰는데 이제 패션 얘기만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저 중간에 뭐 재미난 스포도 있었고요. 아 스포 아니에요. 네네. 네. 그냥 뭐 이야기 네네. 이야기도 있었고 중간에 아쉽지만 카트라이더는 하지 네. 못했고요. 다음에 네네. 또 뭐 이번 컨셉 패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 이제 뭐 앞으로의 어떤 패션을 보여드릴지 당당하게 포부를 말씀드리고 인사하고 끝내는 걸로. 네, 저 이제 추후에 네. 제가 체스판이 되려고요. 네, 네. 아 체크 패턴의 옷을. 체크 패턴의 옷을 졸업을 안 했더라고요. 네. 네, 졸업했다 생각했는데 저 이 맨 처음에 이 옷 보고 굉장히 이쁘다 생각했어요. 패턴이? 패턴. 이거 이뻐요 진짜. 네.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안에 제가 또 이거 입으면. 이걸 또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 근데 요즘에 저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많이 늘었어요. 근데 옷 진짜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옷 많이 늘었어요. 엄청. 저 이제 좀 약간 죽이는 법을 알아요. 좀 약간 그쵸. 이 화려함을 죽이는. 그렇죠. 좀 언밸런스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추후에 우리 앨리스 분들이 진짜 코피 터지는 의상으로 한번 셀카 전신샷 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앨리스. 네. 우리 네. 승호 형은? 저는 좀 더 다양한 아이템과 다양한 옷들을 많이 입어보려고 합니다. 네, 심심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매 순간 놀랄 수 있게 네 다양한 모습, 다양한 패션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네. 그러면 만약 어떤 막 이런 컨텐츠가 막 주어졌어요. 네. 패션 컨텐츠. 네. 근데 이렇게 앞에 탁자에 네, 옷들이 있어요? 옷들이 있는데 너무 좋아. 아이템들이 있어요. 아이템들 뭐 네. 옷은 옷도 있는 아이템들이 네. 되게 독특한 거예요. 네, 너무 좋죠. 수경. 좋아요. 수영 모자. 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방독면 마스크. 아 좋죠. 막 이런 거. 좋아요. 목걸이 막 특이한 거. 다 살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 네.
여러분 기억했죠,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네. 어, 형 기획하는 거예요? 네? 기획해주세요. 아, 기억할, 아, 지금 약간 이런. 오케이! 오케이! 네. 자, 밤동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빈이.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지? 제가 또 입는 스타일이 조금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다른 느낌을 많이 내면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그쵸? 어, 뭐, 뭐야? 모자예요? 어, 이런 걸 뭐 모자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죠, 그죠, 그죠. 네. 근데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아서. 네. 이런 거 모자로 다 할 수 있어요. 자, 사실 이런 것들이 아, 저 봐, 이거 나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네, 너무 무거워요. 작아요? 그냥 주머니인데 너무 작아요. 그렇죠. 어, 어, 됐다. 그대로 머리 얹어놔봐. 아, 이거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아,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약간 사이즈만. 아니,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아이템, 너, 전 너무 좋죠. 이런 주머니를. 주머니를, 네. 이런 좀, 랜선으로. 친구랑 친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팔찌로 이용해서, 네. 이어져 있어. 그, 우린 아직 이어져 있어. 거기서 이제 딱 이렇게 전구. 이런 식으로. 따지. 이렇게 하면. 띵! 띵! 하면. 합체, 이제 필터로. 네, 저희는 항상 빛난다라는 맞아요. 의미를 들 수 있고. 이렇게. 어, 네.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 뭐든지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용접할 때 쓰는 게. 아, 뭔지 알아요? 네. 뭐든지 되니까. 네. 꼭. 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 네. 아 이제 슬슬 네 이제 1시간 31분 동안 그쵸.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 마지막이라 네. 이제 여러분들 좀 웃으시라고 제가 네. 아주 네. 가볍게 장난을 쳐봤고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네. 귀중한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에 이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자정에 또 이제 또 이제 영상이 또 나갈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한마디씩 그냥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이제 곧 다가오는 컴백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무엇보다 건강 챙기시고요. 네, 여러분들 저희 메이데이 좋은 모습으로 활동하고 또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이거 조금 있다가 금방 끊긴다고 인사 길게.